안녕하세요. 단발머리엔 유음입니다. 오늘은 당진에 있는 아미미술관에 다녀왔는데요. 당진의 핫플레이스 아미미술관으로 같이 가보시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있는 두 로봇이 우리를 맞이해줍니다. 건너편에는 예쁘게 글씨가 써져 있네요. 5월이 되자 이곳은 울창한 초록 전시관으로 변했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아미미술관에는 매년 봄 주목할 만한 작가를 초대하여 작품 세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는데요. 2021년 아미의 작가들에서도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잊고 일상에서 벗어나 작품의 시공간에 빠져들 만한 3명의 작가를 초청하였습니다. 남경민의 작품들은 관람자를 익숙한 듯 낯선 한국 전통의 공간으로 안내합니다. 김웅도 신사임당과 같은 대가의 방에서부터 고궁의 내부 책가도에 이르는 공간은 작가의 전통 문화 연구에 상상력이 덧대어진 결과입니다. 또한 공간을 더욱 환상적이게 만드는 나비테까지 화면 구석구석 많은 상징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안경진 작가는 그동안 해왔던 그림자와 짝을 이루는 조각 작업에서 여백, 그늘, 구석으로 작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림자와 여백은 물질 세계에서 보여주는 견고한 조각과 대조를 이루며 작가가 추구하는 가치가 비물질적인 세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각이 중심일 거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조각의 내용과는 반전을 이루는 그림자, 그리고 이를 둘러싼 여백의 공간은 인생의 본질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음을 환기시킵니다. 인주리 작가의 매력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쓸모없는 사물들, 즉 무용지물을 레트로한 유용지물로 탈바꿈하는 데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은 사진 속 정물로 재탄생함으로써 시간이 흐르면서 버리고 잊힌 것들에 대해 일깨워줍니다. 작가의 무용정물은 관람자를 경쾌한 추억의 세계로 이끄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세 명의 작가들이 보여주는 각기 다른 시간관 속으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작가의 특별한 세계에 초대받은 손님이 되어보고 작가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 여백의 공간을 경험하거나 자신만의 추억여행 또는 복고적 감성을 느껴보는 것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 명의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복도로 나가보면 박기호 작가의 설치미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작가가 살아낸 삶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창조되고 표현된 이곳 정원은 화가 박기호에게 본질적으로 지적인 자극을 유발하는 공간이며 그동안 작가에 의해 심어지고 가꾸어져온 식물들의 다양한 형상과 색채로 유아와 상상력을 보여주는 작은 자연이었다고 합니다. 외지고 소박했던 폐교가 화가 박기호의 귀향이 된 곳, 작업실과 활동 무대로 활용됐던 이곳에 풍경화를 그리듯 다양한 꽃, 나무, 식물을 심고 가꾸며 작가는 마음의 집을 지었으며
이곳은 작가의 영혼이 위로받아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 주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2011년 아미미술관 개관하여 20년의 세월 세기가 바뀌고 밀레니엄 세대들에게 인스타 정원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전시관 뒤쪽으로 나가보면 작은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 뒤쪽 계단을 올라가보면 아미미술관과 잘 어울리는 카페도 보입니다. 전시관 들어가기 전 작은 길 하나가 있는데요. 그 길을 따라가 보면 넓은 잔디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을 걸어가다 보면 작은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즐비해 있는 이곳은 지베르니입니다.